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국제 유가의 하락은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 이런 공식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국제 유가는 분명히 크게 하락했는데 정유사들은 2015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제 마진 덕분이라고 하는데 이 정제 마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유 3사가 성과급 잔치를 벌여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정유 3사의 실적을 확인해보면 2014년 국제 유가가 100달러에서 50달러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모조리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분명히 똑같이 국제 유가는 급락했는데 정유사들의 실적은 오히려 플러스를 기록했죠. 201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돈보다 3분기 동안 벌어들인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똑같이 급락했는데 어떻게 정유사들의 실적이 개선됐느냐는 것입니다. 정유 기업들의 실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정제 마진과 재고 평가 손익이죠.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제 마진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그 원유, 시커먼 원유를 바로 자동차에 넣지 않습니다. 이것을 끓이고 정제를 해서 휘발유와 나프타, LPG와 경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죠. 이렇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우리는 판매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정유사들의 매출이죠. 그런데 실제로 정유사들이 번 돈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갔던 투입 원가를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투입 원가, 원유 수입 비용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것이 바로 정유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정제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정제 마진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정유사들이 배럴당 약 4에서 4.5달러 이상의 정제 마진이 되어야만 돈을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한 해 동안 이 손익 분기점 아래에서 정제 마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거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죠. 만들어 팔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을 보면 손익분기점 위에서 정제 마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었던 구조라는 것이죠. 정제 마진이 개선됐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제 마진이 개선됐냐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해서 휘발유와 경유 나프타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정제 마진은 개선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원유 가격은 이만큼 떨어지게 됐는데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만큼만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1,000원짜리 빵 가격이 있는데 빵 가격이 700원으로 내려왔지만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갔던 밀가루의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제빵업체는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유사들도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면 국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배럴당 65달러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6년 1월에 들어서면서 27달러로 거의 50%가량 하락하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판매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제 휘발유 시세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580원에서 392원으로 판매 가격은 30% 정도만 떨어진 겁니다. 투입 원가가 50% 떨어졌는데 판매 가격이 30%만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정유사들의 기업 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재고 평가 손익입니다. 정유사들은 오늘 정제할 원유, 오늘 필요한 원유를 오늘 수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서 수입을 해서 배에 싣고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데 약 2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25일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 도착하는 원유를 25일 전에 주문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년 12월 21일에 원유를 주문했습니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32달러를 주고 두바이유를 주문했죠. 우리나라에 도착하니까 24달러가 된 겁니다. 배송 기간 동안만 1배럴당 8달러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14년 유가 하락폭보다 2015년 유가 하락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고평가 손실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종합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2015년 분명히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제 마진 개선폭이 컸고요. 거기에다가 2014년보다 2015년에 유가 하락폭이 줄어들다 보니까
재고평가 손실도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유사들은 기업 실적이 개선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국제유가의 하락은 정유사의 실적 악화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정유기업들의 실적이 반드시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정유사들의 실적을 볼 때에는 정제 마진과 재고평가 손익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